안녕하세요. 똑똑하고 간편한 플랜트 자재 중개거래 서비스 스틸 보소를 운영하고 있는 마켓 오메테리어 대표 조윤기입니다. 저희는 작년에 시드 투자 두 건을 유치했고요. 올해는 13명의 임직원이 모든 B2B 업무를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솔루션을 만들고자 밤낮이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팁스에 선정된 것 외에도 서비스를 개편하면서 스틸봇으로 오픈한 것, 그리고 그 외에 주요 제작 대기업에 저희 업체 등록하면서 올해 시간을 바쁘게 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플랜트 산업에 10년 동안 공정 설계, 영업, 뭐 사업 계획 등 다양한 일을 해봤는데 그중에 저는 프로세스 패키지를 수주하는 것, 기술을 파는 일을 가장 잘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팀의 권영호 팀장 같은 경우는 구매 업무만 12년 정도 진행했는데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매입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경호 팀장은 위기대처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 외에 김상효 CTO가 삼성전자에서 11년 동안 계속 개발 업무를 했었고 현재 기술을 책임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필드에서 가장 규모가 큰 네이버 카페인 백안종배 카페지식님, 그리고 이쪽 플랜트 산업에서 반백년 동안 이제 계속 그 회사를 운영하셨던, 그리고 엔지니어로서 일하셨던 분들이 저희 자문단에 계십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시장은 산업재,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잘하는 플랜트 자재, 특히 전체 원가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는 배관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배관재 시장에는 팔리지 않아서 결국 고철 처리되는 불용재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7천억 원의 가치가 팔리지 않기 때문에 버려지는데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지금 보시는 다양한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가 그 판매자들이 수요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구매자는 어디서 구매할지를 모릅니다. 약 4천 개 정도의 이제 공급하고 유통한 업체들이 있는데 그중에 실제로 거래가 각 구매자들이 거래가 가능한 업체는 5곳 정도 미만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은 1960년대 뭐 70년대부터 고착화된 이런 그 거래 방법 때문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카르텔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폐쇄적인 이런 시장 구조 때문에 새로운 업체들이 진입한 건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이런 구조 때문에 특히나 더 이 정보들은 이 가장 끝단에 있는 대기업에 집중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불용재 관련된 문제는 뭐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면 되고요. 불용재부터 산업용 자재까지 시장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 문제를 불용재부터 시작해서 점차 고도화하면서 네 가지 단계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술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도 있는데요. 기존 기술로는 현재 굉장히 복잡하고 스펙이 까다로운 이런 자재들을 카테고리에서 나누는 것들도 일단 불가능하고, 그런 카테고라이징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검색하고 데이터를 등록하고 하는 것들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예상하셨겠지만 이 시장에서 데이터 분석하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담당자 역량에 의존하는 게 큰 문제인데요. 이거를 입증하는 것은 미국에 있는 레이버스라는 기업이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실제로 그거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아서 비전 펀드의 시리즈 B2 유치를 받았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국내 약 배관제 업체 약 8천억의 업체에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선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판매자, 구매자들이 리스트만 업로드하면 견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견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견적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은 220억까지 이상이 되는 이 자재 특성들을 분류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검색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검색 기능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 외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그 현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서 문자 텍스트만으로 원하는 자재를 보내면 그러면 필요한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거래까지 직접 진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문자 서비스도 같이 개발하고 있고요. 저희 경쟁력이라고 하면 우선 가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불용재 같은 경우는 시장 가격의 약 절반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다른 경쟁 업체들이 경쟁 업체들과 똑같은 마진을 붙여서 판다고 하더라도 경쟁 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자재를 팔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불용재를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불용재 리스트들이 쌓일 거고, 그 얘기는 저희가 점점 더 많은 그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점은 제가 2020년에 설립한 이후에 현재까지 계속 영업을 강화하고 있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계속 이 공급업체들과 강화된 네트워크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견적 서비스 외에도
그 규모가 작은 판매자들은 대기업에 업체 등록하는 것조차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판매자들이 저희 스틸보스를 통해서 대기업과 거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직매 거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후에는 현재는 저희 플랫폼 안에 판매자, 구매자 두 가지 파티밖에 없는데 구매자인 이런 설비 수요자들까지 저희 플랫폼에 참여시켜서 플랫폼 참여자 그리고 저희 플랫폼 안에서 거래할 수 있는 거래 품목들을 확대하려고 있고 이런 목적은 이 플랫폼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저희 플랫폼 안에 쌓이는 데이터를 점점 고도화하고 그 고도화된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의 페인 포인트를 찾고 좀 더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는 1단계 서비스인 견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뒤쪽 장표에서 나오겠지만 좋은 피드백을 계속 갖고 있고 앞으로 2단계 서비스, 3단계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거래 상황이 절단되어 있는 불경 지역과 경인 지역을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을 시키고 이 과정에서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쌓고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서비스 제공하면서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장 규모는 수수료 베이스의 시장 규모고요. 딱 플랜트 시장만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이 그 배관제나 아니면 철골제 같은 경우는 플랜트 외에도 건자재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실제 시장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시장에서 건자재 시장이든 플랜트 자재 시장이든 가장 공통된 문제,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은 재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재고 관련된 문제를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풀어드릴 수 있을 거로 판단하고 있고요. 시장의 글로벌 흐름을 보면은 오프라인은 죽고 온라인은 살아나는 느낌인데요. 지금 보시는 디스트리뷰션 나우라는 회사는 미국에 있는 대형 스타키스 대형 그 디스트리뷰터고 오프라인 매출은 급감하는 반면에 동업체가 가지고 있는 온라인 몰은 거래량 계속 증가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도 자구광이라는 업체는 처음에 2011년에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는데 자구광이라는 업체가 온라인으로 철강제를 팔기 시작한 2012년부터 17년까지 시장 규모는 약 18배 정도 커졌습니다. 앞으로 지속해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문 기사라든가 EIA 같은 다양한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재화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플랜트 건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마찬가지로 플랜트 자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있는 주요 플레이어들이고요. 이 업체들이 전통적으로 오프라인 거래에 집중을 하고 있고 오프라인 거래에 집중한다는 것은 창고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창고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제한 때문에 다양한 자재를 판매한다거나 앞서 문제로 말씀드렸던 불용재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빠르게 해외로 주요 거점 국가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글로벌 진출할 경우에 만나게 되는 경쟁 업체들인데 사용 방법 같은 경우는 업체들마다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공통점은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다른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차이점은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불용재와 관련된 서비스를 진행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사업 실적인데 스틸보스라는 서비스를 오픈한 2022년 4월부터 저희 회원사, 방문자, 재방문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현재는 국내에 약 8천 개 업체 정도 있다 보고 있는데 그중에 5%인 400개 정도 회원사가 가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저희 사업 시작한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올해 목표 매출액은 넘어서 한 15억에서 16억 정도 매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는 저희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견적을 요청했고 그 견적 요청 금액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오픈한 4월부터 지표는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장표에 보이는 싱가포르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두바이나 아니면 휴스턴 쪽으로 글로벌 진출을 좀 더 서두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한 투자 자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현재 올해 스틸보스라는 서비스는 작년에 견적 서비스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서비스인데 그렇게 시장에 빠르게 반응하기 위해서라도 실력이 있는 개발자들을 많이 채용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래서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 목표는 이미 현재 초과한 상태고 만약에 투자가 성공적으로 유치된다면 2024년 매출 목표가 내년의 매출 목표로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직방이 부동산 정보 그 직방 등장 전에 비대칭적이었던 부동산 시장을 그 정보를 오픈하면서 부동산이 활성화됐듯이 저희 마케도 매트리얼도 이런 상업재 시장에서 비대칭적인 정보 구조를 좀 개선하면서 온라인 시장 활성화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기술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팀이고요. 앞으로 이런 폐쇄적인 시장을 시장의 역사를 좀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켓 오브 메테리얼 조윤기 대표님이었습니다. 이어서 바로 투자자분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 일단 이게 플랫폼 사업인 것 같은데요. 혹시 수익 모델의 경우 뭐 구독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이게 뭐 거래가 이루어지면 수수료 방식으로 업체가 가져가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잉여 자재 같은 경우 건설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뭔가 발주 전략을 좀 고도화시킨다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좀 잉여 자재들을 좀 간소화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 회사가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어떤 식으로 보고 계신지 시장 규모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두 가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저희 수익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수수료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판매자들이 본인이 팔고 싶은 가격을 올리시고 저희가 거기다 마진을 붙여서 그 수요자한테 판매하는 방식인데 근데 사이트 저희가 온라인 사이트로 제공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수수료 베이스로 가는 거고 지금 옆에 보여드리는 직매입 거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판매자로부터 직접 자재를 매입해서 판매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마진을 떼서 이제 먹는 수익 구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진행하려는 데이터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구독 모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파이낸싱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들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잉여 자재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기업들 그러니까 특히 뭐 대형 EPC들이라든가 아니면 중공업 3사들에서 프로젝트가 끝난 다음에 잉여 자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근데 프로젝트 수주 조건상 스페어 파트라는 것을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스페어 파트가 일반적으로 1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스페어 파트가 다 쓰일 때도는 거의 없고요. 웬만하면 그래서 자재들이 남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하나 끝나면 야드에다가 그런 자재들을 쭉 쌓아놓고 이런 잉여 자재들, 그러니까 남는 자재들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 불러서 이제 공개 입찰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해외에서 프로젝트가 끝났을 경우에는 그쪽에는 현지 업체들을 통해서 이 남은 자재들을 처리한다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집중하는 거는 EPC들이 남긴 대형 대기업들이 남긴 이런 자재들이 아니고 중소규모의 제작사들, 중소규모 유통사나 제조사들도 마찬가지로 잉여 자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잉여 자재라는 표현보다는 만들었거나 구매했지만 사용되지 못한 자재가 돈도 맞는 표현 같고요. 그런 자재들을 지금은 타깃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다면 마켓 오브 메터리얼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